주PD가 오늘 찾아간 곳은 청와대 옆 칠궁입니다. 일곱 개의 사당이라는 뜻인데요. 과거 경복궁 후원이던 이곳에 모셔질 정도면 사당의 주인들이 보통 사람은 아니겠죠? 칠궁의 주인은 모두 조선 왕의 후궁들입니다. 그냥 후궁이 아니고 자식이 왕이 된 아주 특별한 후궁들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왕비는 아닙니다. 왕비라면 종묘에 모셔졌겠죠. 주인공을 한 명씩 만나볼까요? 관람 동선을 따라가니 연호궁이라는 현판이 나타나는데요. 그 뒤편으로 육상묘라는 현판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두 명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칠궁 중에서도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사당이 육상궁입니다. 현판은 육상묘로 돼 있지만 실제 이름은 육상궁입니다. 육상궁은 제21대 왕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 씨의 신주를 모신 곳입니다. 숙빈 최 씨는 궁궐에서 가장 미천한 무술이었지만 숙종의 사랑을 받아 왕좌를 낳았으니 그가 훗날 조선 왕중 가장 긴 51년 7개월간 나라를 다스린 영조입니다. 영조는 임금이 된 직후부터 어머니의 지위를 높이려고 애썼는데요. 사당 이름은 숙빈묘에서 육상묘로, 그리고 즉위 29년 만에 최종적으로 육상궁으로 격상됐습니다. 이 육상궁이 오늘날 칠궁의 뿌리가 됐습니다. 육상궁과 함께 사당을 공유하는 연호궁도 영조 임금과 관계가 있는데요. 연호궁의 주인은 영조의 첫 번째 후궁인 정빈 이씨입니다. 정빈 이씨는 효장 세자를 낳았는데요. 10살 때 일찍 죽은 후 후예 진종으로 추존됐습니다. 그래서 정빈 이씨도 자식이 왕이 된 후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호궁은 원래 다른 곳에 있었는데 고종 때 육상궁과 합사됐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니 육상궁이 영조의 어머니이고 연호궁이 영조의 부인이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당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네요. 서쪽으로 난 작은 문을 통과하니 사당과는 모양이 다른 큼지막한 건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냉천정이라고 하는데요. 본래 육상궁의 부속 건물로 이 안에 영조를 그린 초상화, 즉 어진을 보관했습니다. 어머니를 지극히 섬긴 영조는 육상궁에 200번 이상 찾아와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도 부족했다고 느꼈는지 몸은 오지 못해도 마음만은 늘 함께 있다는 의미로 어진을 어머니 옆에 놔뒀다고 합니다. 1908년에 영조 어진을 역대 왕 어진을 보관하는 선원전으로 옮겨가면서 이후에는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냉천정 뒤편에 냉천이라는 우물이 있는데요. 이 물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냉천정 앞뜰의 한가로운 정취를 느끼면서 다른 사당으로 이동합니다. 이 구역에는 다섯 명이 모셔져 있는데요. 먼저 적영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적영궁의 주인은 제14대 왕 선조의 후궁 인빈 김씨입니다. 인빈 김씨는 임금의 총애를 듬뿍 받아서 사남 오녀를 낳았습니다. 선조의 부인들 중 가장 자식이 많은데요. 이중 셋째 아들 정원군의 장남 능양군, 그러니까 자신의 손자가 반정을 일으켜 임금이 됐으니 16대 왕 인조입니다. 인조는 아버지 정원 대원군을 원종이라는 이름과 함께 왕으로 추존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빈 김씨도 왕의 어머니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적영궁 바로 옆 사당은 그 유명한 장희빈, 희빈 장씨를 모신 대빈궁입니다. 숙종의 부인 희빈 장씨는 폐위대 사약까지 받았지만 3년 5개월간 중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이 숙종의 뒤를 이은 제20대 왕 경종입니다.
장희빈은 칠궁의 여인들 중 왕비 반열에 올랐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또한 조선 역사에서 궁녀 출신으로 왕비가 된 사람도 장희빈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당의 기둥이 모두 사각형인 것과 달리 대빈궁의 기둥은 원형이고 계단수도 더 많습니다. 얼핏 지나치기 쉽지만 생전의 지위가 사당 구조에 반영돼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세체가 옆으로 나란히 있는 건물의 동쪽 끝사당에는 두 명이 모셔져 있습니다. 앞쪽 경우궁은 22대왕 정조의 후궁인 유비박씨 사당의 이름입니다. 수빈박씨로 더 알려져 있는 유비박씨는 정조 뒤를 이은 23대왕 순조를 낳았습니다. 유비박씨는 후궁 지위에서 살아있을 때 자식이 왕이 되는 것을 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경우궁 현판 뒤쪽에 선의궁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선의궁은 사도세자를 낳은 영조의 후궁 영빈 이씨의 사당입니다. 사도세자가 훗날 고종 때 장조라는 이름과 함께 왕으로 추존되면서 영빈 이씨도 왕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영빈 이씨는 지금 기준으로도 많은 나이인 40살에 사도세자를 낳았습니다. 효장세자를 잃고 후사가 없던 영조는 아기가 태어난 그날 바로 원자로 삼았고 돌이 막 지난 갓난아기를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조선의 최연소 원자, 최연소 세자였습니다. 하지만 부자 관계는 비극으로 끝나고 사도세자 3년상이 끝난 다음 날 영빈 이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칠궁의 일곱 번째 주인은 고종의 후궁 순원 황귀비 엄씨입니다. 덕안궁이 그녀의 사당입니다. 한민족 역사에서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이 엄씨의 아들입니다. 황귀비 엄씨는 명성 황후 사후 사실상 황후 역할을 했는데 근대 교육에 관심이 커서 숙명여자대학교를 비롯해 양정의숙, 진명여학교 설립에 관여했습니다. 육상궁을 제외한 다른 후궁들의 사당은 한양도성 일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종과 순종 때 육상궁이 있는 곳으로 합사됐습니다. 순원 황귀비 엄씨의 덕안궁이 일제치하인 1929년 마지막으로 이곳으로 옮겨지면서 칠궁이 완성됐습니다. 칠궁은 청와대 영빈관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습니다. 1968년 김신조 일당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터지자 그전까지 개방돼 있던 칠궁은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됐습니다. 오랜 세월 금단의 영역으로 남아있다가 33년이 지난 2001년 제한적 관람이 시작됐고 2018년 예약제 관람이 시행된 후 2022년 청와대 개방과 함께 완전히 개방됐습니다. 지금은 별도의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해설사도 상주하며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지만 칠궁의 존재가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인지 주PD가 이곳을 주말에 찾았는데도 관람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칠궁의 주인들은 한편으로는 존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말 못할 한을 간직한 여인들이기도 합니다. 왕을 낳았으나 왕비에는 미치지 못한 여인들. 조선 왕조에 그 흔적을 남겼으나 혈통의 주인이 되지 못한 여인들. 수백 년 켜켜이 쌓여있을 그 쓸쓸함에 대해 잠시 마음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주PD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